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민족학교 내부 갈등이 계속되는 폭로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무 직원들과 지도부, 이사회가 각자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진실 게임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월요일 민족학교 여성 실무진 10여 명이 지도부 사퇴 촉구를 외치며 내부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시위대는 한인 2세 지도부가 민족학교 설립 취지를 잃고 영어가 미숙한 직원을 무시하고 임금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지도부 3명은 사표를 제출하고 민족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민족학교 노조 회원들이 윤대중 회장과 이사진을 공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인 2세가 중심인 노조는 윤 회장과 이사가 2세 실무진을 대량 해고하기 위해 재정 위기라고 속였고 2세 직원들의 인원 감축을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2세 실무진 주축의 노조를 결성해 윤 회장의 독단적인 업무를 막기 위한 사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윤 회장과 이사진이 1세 실무진과 결탁해 한인 2세 실무진이 1세 실무진을 무시하고 임금을 차별한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지도부를 몰아내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대중 회장은 민족학교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족학교 회계 자료를 못 믿는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외부 감사로 재정 분석을 다시 확인하고 있고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족학교 직원 18명이 사임하겠다는 노조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현재 김용호, 제니선, 조나단 백, 3명의 지도부만 사표를 냈고 다른 직원들에게 사직 의사를 물었지만 사표를 낸 직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회장은 노조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지도부가 그만두면서 사실이 아닌 말을 주장하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만두고 외부에서 이런 근거 없는 얘기들을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좀 안타깝고 그렇게 저희들도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실망스럽고 너무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 회장의 해명에 민족학교 노조는 오는 월요일 이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위 여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따져봐야 하지만 표면화된 갈등을 보면 한인 1세와 2세 직원 간의 내부 분열, 여기에 이사회에 대한 불신까지. 한마디로 민족학교는 이번 갈등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